오늘도 돌아온 브레멘버 광주왕전 민규타임. 이번 브레멘버 광주왕전은 진짜 힘들었어요. 근데 힘들기도 했지만 좀 재밌었다랄까요? 무용담부터 어떤 컨셉부터 해가지고 세 명의 아이디어가 똘똘 뭉쳐진 그런 곡인 것 같습니다. 도훈이 형은 일단 계급이 노예고요. 근데 좀 이제 성공해가지고 조금 이제 위치스가이가 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, 저는 세상에 저밖에 모르고, 그리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왕실에서만 자랐던 그런 컨셉의 귀족이고요. 컨셉의 귀족이고요. 아 뭐죠? 어 뭐야? 뭐니? 노예가 지금 어디서? 아 예예예. 예, 예. 그리고 형호 형은 그냥 땅속에서 자란 그냥 평민, 락커. 예. 하지만 그 누구보다 기사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뜨거운 사람인데, 그 제가 볼 때는 제가 왕이에요, 그냥. 네,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. 네. 아우, 손이 참 네. 많이 상하셨어요. 네. 아! 왜요? 안 시원하세요? 시원해요. 시원해서 지금 사복 타고 소리 나는 것 같은데? 평민 왔다, 평민. 평민. 마이도. 그래. 마이도. 네가 옷을 그렇게 입어봤자 그래. 본점이 뭐 평민이지 뭐. 말도. 그래. 너는 그게 뭐니 옷이요? 그래 옷이 그게 뭐니? 네가 아무리 무대에서 그렇게 빛나려고 해봤자 어? 그래. 두훈이한테는 안 돼. 그럼 그럼. 어. 두훈아 앞으로 나가봐. 앞으로 나가라니까. 앞으로 나가라니까. 어? 앞으로 나가라니까 왜 자꾸 뒤로. 두훈이 어제 그거 보여줘요. 파이팅 거. 그건 뭐 막 그렇게 재밌진 않지. 재밌을 것 같다. 탔네. 아. 야 거기 이거 좀 뭐 잘 어울린다. 진정한 의상 크로스오버 하자. 네. 의상까지 크로스오버. 그럼요 그럼요. It's my not gonna say. 그래서 그 There's an old man sitting next to me. It's honey and j 아 일단 예열을 걸어야 돼. 소리 걸어야 되거든. Say something, baby. 야. How it go? 내 어디? But it's dead and sweet and new and complete. And I want your best love. All our love. 브레멘버 하게 됐는데, 슬픈 것보다도 슬픈 이야기로 우승은 못했지만 네. 오늘 또 이렇게 축하 무대 축하 무대를 또 이렇게 불러주셨어요. 맞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더 열심히 정말 아주 멋진 무대를 준비하려고 많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오늘 그 딱 선보이는 첫 무대라서 진짜 저는 기대가 큽니다. 네. 그리고 지금 형호 형이 지금 거의 뒤랑 배경이 거의 빨간, 오늘 이 정도면 우승을 각오로 하고 나온 것 같은 그런 빨간색인데 우상만 보면 아까 네. 쑥 봤는데 제가 가장 셉니다. 오늘 네. 출연진 중에 오늘 또 수별분들이 울산까지 와주셨어요. 아
진짜 너무너무 먼 걸로 오셔주세요. 진짜 오늘 비 오고 이런 데도 와주셨는데 스펠분들 잘 보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포레스트라 파이팅 하고 또 이제 시작해볼게요. 포레스트라 파이팅! 아, 너무 숨 좀 골라줘. 한 번 찍기. 생일상처럼 와. 아유, 귀족인 척하는 것도 못하겠네. 주변분들 사랑합니다. 나랑 바꿀래? 그래? 나랑 바꿀래? 아니 두은이 형이야.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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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나 둘 한번 공개할게요. 카메라에 먼저 공개? 네. 하나 둘 셋! 셋. 잠깐만 그럼 너 거였던 거지? 그럼 내 거였네. 너가 왜 다 화풍이야. 내가 안 바꿀랬는데. 야 그러면 어. 내가 바꿨으면 내가 하는 거였네. 그렇지. 자, 어우 우리미 도 함께. 어 이거 되게 흔하지 않은 샷이에요. 되게 대박이다. 나 의도한 거 아니야 진짜. 나 오늘 뭐 이런 거. 근데 먹어도 돼. 뭐 멘트 이제 진행해 주시면 돼요. 네 동료였습니다. 오늘 하루를 이제 잘 마무리. 네 저희 포레스텔라 무사히 축하 무대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. 네 아유. 야 우리미 덕분에. 맞아요. 저희가 우리미 코러스를 이번에 깔았거든요. 맞아요. 그래서 아마 찾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네. 두은이 형과 함께 처음 등장하고 네. 그다음 후반부에 계속 우리미랑 함께하는 네. 피아노맨이었습니다. 그리고 이번 피아노맨이 또 의미 있었던 게 저희가 이 음악으로 대통합이라는 메시지를 좀 표현하려고 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음악의 축제인 불의 명곡의 왕중왕전과 좀 가장 잘 일맥상통하는 무대였지 않나라는 생각에 저희도 뿌듯하고요. 그리고 민규 씨가 아까 무대에서 울려고 하더라고. 맞아. 맞아요. 왜 그랬어요? 그냥 문득 우리 목소리를 듣는데 지금도 우리 목소리 듣는데 뭔가 우리가 무대에서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확 들어서 뭔가 거기서 약간 그 끝까지 끌고 가는데. 필링얼라이스 했는데 우리 셋만 인사하는 게 뭔가 너무 울컥해가지고 순간적으로 아 이 아름다운 장면을 같이 못 본 게 조금 아쉬웠다? 그래서 그 울컥함이 있어서 그래서 그랬는데 우리미가 어제 그저께도 분명히 봤거든요? 근데 이게 참 무대 위에서의 참 프레스텔라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네 명이었기에 지금 이렇게 이 왕중왕전에 그 축하 무대까지 올 수 있지 않았나. 그렇죠. 사실 뭐 그 경연자로서 참가 못했다는 것도 아쉽다라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더 영광스러운 자리여서 너무너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는 축하 무대로 서는 게 부담도 없고 음악을 더 미리 준비할 수 있었고 아티스트로서는 상당히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맞습니다. 팬분들께서도 저희가 경연 무대로 서지 못했다고 해서 아쉬워하시기보다는 더 편한 마음으로 무대 재밌게 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도 얼마 전에 우리미랑 4명에서 이제 콘서트 하는 꿈을 꿨거든요. 어머. 딱 올라가는 그 느낌. 그러니까 백스테이지에서의 그 기억이 너무 선명해. 맞아 맞아. 네. 그 힘듦이 너무 큰 기쁨이었습니다. 맞습니다. 형은 이번에 어떠셨어요? 무대 하면서 아까 백스테이지에 있는데 우리 콘서트
할 때 그 우리 그 준비할 때 느낌 확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런 큰 공연장에서 이렇게 딱 뒤에 대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빨리 우리 콘서트를 다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었고 또 민규랑 비슷하게 리허설 할 때도 그렇고 우리님 목소리가 이제 중간중간 들릴 때마다 되게 좀 든든함과 그 너무 익숙한 오히려 그 안정감이 이렇게 확 들면서 오히려 노래하기 되게 편했었고 오늘 또 마침 공교롭게 제 생일이어가지고 여기저기 막 생일 축하도 많이 해주시고 굉장히 특별한 날에 아주 특별한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오늘 너무 기억에 남고 아주 행복한 하루를 잘 보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것도 저도 막 기도하고 이렇게 소원 이렇게 말하는데 막 자꾸 막 눈물 나오려고 해가지고 계속 막 참고 지금도 막 참고 있는데 그렇습니다. 하늘 약한 사람들. 나 좀 울고 그러니까 여러분 눈 많이 빨개졌거든요. 잘 참아 요새. 아 참는 법을 제가 알아냈습니다. 아 알아냈습니까? 예. 아 예. 아 이제 마무리해 주시죠. 아니 이거는 마무리하겠어. 마무리하겠어. 예. 아 네.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감동적으로 또 울산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되는데요. 저희도 아직 우리미가 오기 전까지 정말 그 시간 동안 물론 네 명이서의 음악은 아니지만 정말 포레스텔라로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께 감동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한 가지 말 빼먹겠어요. 네네. 그러니까 저희 네 명의 음악이기도 하지만 정말 이번 프로젝트가 조금 의미 있었던 게 뭐 항상 같이 준비를 했었지만 이번 무대가 특히나 좀 더 미리부터 맞아요. 굉장히 많은 이 회의를 거쳐서 안무팀, 음악팀, 회사 그 뭡니까 저 A&R 팀부터 해서 모든 팬 매니저분들과 계속 수시로 모여서 이 회의를 하니까 야 이 응집력이 이게 무대에서 터진다라는 거를 새삼 또 새롭게 느꼈던 것 같아요. 맞아요. 맞습니다. 오늘 또 무대가 굉장히 또 해석력이 크게 다가올 수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해석하면서 재밌게 무대 볼 것 같아요. 그럴 것 같아요. 네. 지금까지 저희는 노래 스베라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